인프라위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자,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눈 사진에 다 담기지가 않아요. 눈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불꽃을 연기하는 모습.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지나가는 이 지역이요, 여름에는 다 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소가 다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너무 재밌게 만년설 위에서 뛰어놀다가 핸드폰을 눈 속으로 빠뜨린 적이 있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오케이. One more. Okay. 나머지 가족분들 다 오셨어요? 아직 계세요. 가면 더 늦어져요. 여기. 빨리 이쪽 와. 모닝 sir. We are heading to Infraoyo home.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따라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낫지 않을까요? 오른쪽이 좀 넓으니까. 네. 직원들이 여유로운 거 보니까 손님이 진짜 없긴 없나 보네. 저희 곧 내립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 없이 잘 내리실 수 있도록 주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희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한국말도 같이 써있죠. 여러분들을 반겨주면서 아돌프 아저씨가 지금 왼쪽에 흉상으로 서있습니다. 중간중간 아돌프 아저씨도 만날 거예요. 공사가 끝난 것 같다. 와, 운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바꿔놨네요. 여기 싹 공사한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 라면 사드실 분들, 커피 드실 분들은 이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미팅 포인트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현재 온도는 영하 20도라고 하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셔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은 여러분들이 기상에 따라서 인프라이오에 있는 절경을 보실 수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지 못하고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멋진 절경들을 헬리콥터를 통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파노라마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오늘 되게 한산해요. 되게 감사하게. 밝은 날에 볼 수 없는 게 저 구름들. 야, 대박. 대박 사건. 그러니까 말이에요. 덕사콜라 오셨나봐. 지금 구름 와요? 금방 없어집니다. 지금 아니면 없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 없어져요. 저 구름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기념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저희 다 계시죠? 네.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하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 알파인 센세이션. 2012년에 인프라우요 철도길 개장 100주년을 맞이해서 스노우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인프라우요 축소해서 케이블카든 마을이든 만들어 놨으니까 오밀조밀 이쁘게 사진 찍으시고 저 따라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보고 있는 도구들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사용하던 도구들을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의 꼭대기에 있는 민트 초콜릿. 자, 초콜릿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초콜릿 상점.
이건 나무한 거 아니냐고 씨. 지름길.